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에 연이은 태풍에 제주 지역에 많은 농작물이 폐작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콩밭이 빗물에 쓸려갔습니다. 잎은 세찬 비바람에 상했고 군데군데 빈 땅이 생겨났습니다. 한해 농사를 망쳤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피해율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1000평당 200km 기준 산정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좀 기피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콩의 경우 평년 생산량의 80% 미만일 경우만 보상돼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데다 피해율이 20%를 초과한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줄 경우 10%가량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든 작물이 보상을 한번 받으면 피해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일반 보험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요.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책임이지, 일반 사보험처럼 보험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피해율 산정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비상품도 생산량에 포함되고 강풍에 쓰러진 작물도 열매가 달려 있으면 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계가 산정하는 게 아니, 피해를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요인이 가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샘플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가분들하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재지변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된 지 20년. 하지만 가입률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해 위험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제주 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임직원들은 태풍과 우박 등의 피해를 입은 구좌읍 송당리와 세화리, 성산읍 심풍리 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과 영농자재 외상 대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 등으로 겨울 당근과 양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 겨울 당근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7%, 평년보다 14% 감소한 1,234헥타르로 전달 조사치 1,445헥타르보다도 감소했습니다. 겨울 양배추도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유실 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한 314헥타르로 추정했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괌 동쪽 1,45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제19호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제주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앞으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제주시 지역에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우회하는 애조로가 대부분 개통되면서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조천읍까지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애조로입니다.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 2013년까지 애월읍에서 아라동까지 완공됐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아라동에서 봉계동 번영로까지 4.2km 구간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 번영로까지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2.1km 줄어 주행시간도 6분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심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효과와 도로 이용객들이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회천동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3.8km 구간도 편입 토지의 70%는 보상이 끝난 상황. 제주도는 오는 11월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해 2023년 12월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287억 원을 지원받아 서귀포시 법한동에 건강센터를 겸한 가족센터와 체육센터 4곳과 중앙도서관 등을 건설합니다. 또 한림읍과 서귀포시 동홍동 등 10곳에 주거지 주차장 1,02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내년 말까지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활성화지역 면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권, 구좌읍과 한경면, 대정읍과 성산읍 등 6개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2025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주 지역에 지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영구 임대 아파트는 모두 1,096호로 모두 지은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소방시설 1,500군데 주변에 도로 경계석과 갓길에 붉은색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를 칠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